사람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 없어요. 아이고 혐오식품. 혐오식품 뭐? 뭐 예를 들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짜 뭐 너무 그 사람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원숭이 골요리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 거. 양 뭐 뱀탕. 뱀탕 뭐 안 먹어봤는데. 뭐 만약에 뭐 먹자 뭐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발룻. 발룻 아 그 발룻 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룻은 힘들 텐데. 아 그래요? 예. 힘들 텐데. 비주얼 말고 맛이 이상하진 않은 거 아니에요? 맛도 엄청 비려요. 아 맛도 엄청 비려요. 네. 네. 저는 먹어봤거든요. 네 그죠. 발룻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사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세팅돼 있는 거는. 즐겨 먹진 않더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뭐 저 뭐 홍콩 갔을 때 뭐 취두부도 그렇죠. 되게 맛있게 먹었었고. 맛있게 먹었다기보다 먹었었고. 취두부는 저 먹어 보고 싶어요. 네. 제가 못 먹는 음식 딱 하나 있어요. 뭐. 그게 저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어렸을 때 먹고 체해 가지고. 맞아. 크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 그래서 떡볶이 떡을 먹으면 아직 삼키지 않았는데 체한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요. 그 트라우마. 네. 그래서 찹쌀떡이나 뭐 시루떡 그리고 뭐 이런 거 인절미 이런 거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떡볶이 있는 가래떡만 못 먹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못 먹는 음식은 남들은 다 아무 이상 없이 먹는데 나한테만 네. 이상하게 트라우마 있는 거. 네. 남들도 다 못 먹는 거 말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군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가지 못 먹는 사람, 뭐 오이 못 먹는 오이 사람.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오이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 향 때문에 그 음식 네. 맛을 다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는 뭐였냐면 쌀 못 먹는 사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한국에서? 땅콩이랑 이런 걸로 견과류로 먹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약간 병 같은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쌀을 못 먹어서 쌀을 안 먹다 보니까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 양념된 거 반찬이랑 그걸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떻게 살아요? 견과류만 먹어요. 정말 신기하죠. 다람쥐예요. 여자애였는데 저기 저 피아노 치는 여자애였는데. 와,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그게 밥이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자꾸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쌀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빵도 못 먹고 쌀도 못 먹고 그냥 견과류만 먹고 살아요. 대박이죠. 오, 되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괜찮다. 막 살아도 된다. 저는 진짜 탈도 잘 안 나거든요. 웬만하면 뭐 다 같이 먹어도 애들 다 타나도 저는 탈이 안 나는 뭐 좀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싸네 이랬는데 보면은 애들은 막 장애 걸릴 거라고 있잖아. 너무 건강해. 약간 뭐 하여튼 그래요. 소화 기간이 굉장히 아우 대단하네요. 둔하죠. 굉장히 그게 상한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위랑 장이 잘 몰라. 냉장고에 있으면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씹는 순간 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거 아니면은 뭐 유통기한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단하다. 섭취기간이랑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 아우 대단하다. 뭐 그렇습니다. 뭐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뭐 그래서 이 뭐 못 먹는 게 많고 막 이런 어디 참 안타까운 거기는 하지만 이게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먹기 힘든 기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굉장히 많았던 브랜드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람들 입맛에 네, 입맛에 잘 맞고 가리지 않을 만한 그런 기타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맞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리갈이라는 엄청난 그 깁슨의 포텐을 보면서 오늘 같이 리뷰할 J45 리갈이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610만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 전장 103cm, 두께 118mm, 구플렛 뒷둘레가 76mm고요. 탑은 치트가스 프로스탑, 로즈우드 바디에 네, 메이플 센터 피스가 들어가 있는 완전히 충격적인 고급스러운 목재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지판은 리치라이트, 머신헤드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 너트 너비는 43.8mm고요. 블랙 타스크 너트입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12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고 역시나 리갈이기 때문에 골드 프렛이죠. 네, 골드 프렛. 스탠다드 골드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 LR백스 세션 픽업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벨리업 터스크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 어차피 명음씨의 승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퍼펙을 맞지 않는 걸로.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고칠래요? 뭐 제가 고칠게. 저 제가 고쳐도 되는데. 고치세요 그럼. 한번 재보고. 아 근데 뭐 내가 고치는 건 좀 그렇고 제가 고칠게요. 이거 있는 사람이 퍼펙을 위해서 네. 움직여 보시는 걸로. 고쳐서 퍼펙 맞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네. 네, 몇 대면? 28 30. 네. 30 비슷하게 좀 네,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34야. 아~ 엄청 진짜 무겁네요. 엄청 무겁네. 234. 234. 오. 네. 이렇게 제가 1승을 추가해서 네. 네,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의미 없죠. 네. 네, 계속해서 1배판으로 끌고 간다는 게 의미예요. 네,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네. 근데 이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우리 아까 그 허밍버드 처음 그 들었을 때만큼의 감동은 아니에요. 그 감동은 네. 없어요. 야 좋다 이 정도 느낌. 좋아요, 아까, 좋긴 좋아요. 와 미쳤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똑같은 거 쳐볼 거야 아까고.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하고 좀 달라요. 배음이 좀 아깝게 훨씬 더 많아요. 풍부해요. 네, 더 많아요. 그거는 진짜 한 뭐 12연으로 치는 것 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코러스처럼 어. 확 가는 게 있었는데 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충분히 좋아요. 좋은 기타입니다. 네, 네 좋은 기타입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디인 거야. 좋네요. 이게 과연 컴프 눌린 그 느낌이 비슷할까? 이거 네, 다를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달라요. 이제 좀 만질게요. 네, 좀 무겁습니다 사운드. 아이 좋아요. 좋아요. 베이스도 많은데? 어 잡히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 허밍버드 리가를 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엄청난 배음과 그 약간 눌린 듯한 약간 마스터링 걸린 것 같은 이런 사운드가 사실은 이런 사운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막 우라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쏟아져 나오죠. 네, 그랬는데 하이엔드인 거는 맞는데 이게 조금 더 덜 눌리고 배음도 맞아요. 조금 덜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저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정말 펼쳐놓은 거. 그게 스퀘어 네. 딱. 네, 정말. 딱. 이야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어이 딱 이 정도 느낌. 맞아요. 네, 하이 깔끔한 하이엔드 느낌이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퍼프 느낌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심하지 않아요. 이게 이 그 리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컴프 걸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안 튀잖아요. 이게 팍 안 튀잖아요. 네. 어 맞아. 쫙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두 개가 다른 기조인데 뭐 저 뭐 개인적인 뭐 취향을 얘기하자면 저는 허밍버드. 나 저도요. 네. 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네,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확실히 기조는 다르지만 리갈이라는 말이 뭐 아깝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 슈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아까 이누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허밍버드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게 정말 깔끔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하이엔드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하이엔드. 6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해 볼 때 그 매력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건 가격대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주장이 조금 더 강해도 좋았을 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88. 그렇죠? 네. 하지만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좋은 기타입니다.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이게 7점대로 안 내려갔잖아요. 네. 7.5를 주기에는 이 리갈이라는 이 네이밍이 굉장히 퀄리티를 대변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깁슨에서 정말 엄청난 욕을 먹을 것 같았던 기타 두 개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다행인데 사실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 시간으로 저 모델을 빼놓은 이유가 뭘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L1 F홀 모델이거든요. 네. 심지어 날쿠스틱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봐야 할 것 같아요. 427만 원짜리 날쿠스틱 애플 기타. 야 이거 독특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가장 스페셜한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시리즈 1시간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